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장 중반에는 조금 오르나 싶더니 결국 마지막에는 쭉 빠지고 마무리가 되었네요.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번 주의 결과는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오늘 코스피 0.2%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1% 하락으로 이 정도면은 그냥 적당한 조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계속 쭉쭉쭉 올랐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올라가는 증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겠죠. 이 조정이 다음 상승을 위한 적절한 조정이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번 주는 꽤나 많이 오른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 날 휴장이었던 게 어느 정도 꽤나 괜찮은 결과를 낳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또 휴장인데 똑같이 휴장시고 나면은 또 증시가 오르는 그런 하루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동은 눈치 보기, 개인 외국인 소량 매수, 그 다음에 기관은 소량 매도, 연기금은 800억 매수로 꽤나 크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오늘 또 중요하겠죠. 연기금 무엇을 이렇게 쓸어 담았나? 삼성전자, LG엔솔, 삼성생명, 포스코딩스, SK하이닉스를 매수합니다. 반도체를 오늘 또다시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 그 이유는 매파적 연준 위원들의 발언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예상보다는 낮았지만 그래도 선반영의 움직임인지 탄탄한 흐름을 나타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오늘 저녁에 바로 이게 옵니다. 미국 고용지표, 가장 중요한 뉴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정확히는 오늘 저녁 9시 30분에 고용에 관련된 지표가 우르르 쏟아지며, 그리고 이제 미국장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과연 어떤 데이터가 나올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시장은 어떻게 해석을 할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다음주 월요일날 쉬니까 살짝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떤 흐름이 나올지 그냥 마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좀 안 좋은 데이터가 나와서 미국장이 빠지더라도 어쨌든 월요일날 우리는 또 얼음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있고, 월요일날 또 미국장이 반등하면은 지난주 아니 이번주처럼 화요일날 증시가 또 상승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네요. 환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1413.2원.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니케이 0.7% 하락, 항셍 1.2% 하락, 상해 종합은 휴장입니다. 어제 하락 마감한 미국, 오늘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가 마지막에 쭉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모든 건 선반영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녁에는 다시 쭉쭉쭉 올라서 다음 주에도 계속 오르는 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외국인이 약간 몸을 사릴만 한데도 3천억 매수로 마무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플러스 옵션 또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로 상방에 베팅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고퍼스,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 한국항공우주, 하나솔루션, 코스타 레버리지, 모델솔루션, 현대차, 오스템임플란트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엔솔, 삼성자우, 삼성SDI, 현대모비스, 레버리지, LG노텍, 우리금융지주, 대한항공, 현대미프조선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은 SK이노베이션, 삼성생명, SKC, LG화, 금호석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케미칼, 하나금융지주, LNF, 에코프로비엠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출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한국, 일본, 대만 휴장, 그리고 오뚜기 라면 가격 인상 예정, 그리고 화요일에는 핀텔 공모 청약이 시작하고요. 메타 가상현실 콘퍼런스 개최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네옴시티, 카지노, 마리화나. 일단 네옴시티 관련주가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특히 대장주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한미 글로벌 오늘 또 20% 급등, 그리고 S&T 에너지 7% 상승, 히림 5% 상승, SMCNC 1.8% 상승합니다. 카지노 관련주가 오늘 오랜만에 상승, 주요 기업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늘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많아진다는 소리겠죠. 파라다이스 3% 상승, GKL 4.6% 상승, 그리고 마리화나가 갑자기 뜬금없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미국에서 호재 소식이 날라왔네요. 바이든 마리아나 전과자 범죄 기록 사면 발표에 상승했습니다. 화일약품 15% 상승, 오성첨단 소재 6% 상승. 수소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S퓨얼셀 국내 최초로 5kW급 건물용 연료전지 유럽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S퓨얼셀 상한가 도착, 범한퓨얼셀 11% 상승, 동아화성 5.8% 상승, 비나텍 4.6% 상승. 로봇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로봇 ETF 상장 기대감, 그리고 SBB테크가 흥행을 했다고 하죠. 로보티즈 3% 상승,
SPG 6% 상승. 육아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삼성출판사 10% 상승. 핑크퐁 이야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리소프트 11% 상승. 그리고는 끔찍하게도 카카오 관련주가 매우 나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카카오 7% 하락, 카카오페이 14% 급락, 카카오뱅크 9% 급락, 카카오게임즈 5% 하락. 태조 이방원이 최근 들어 나쁜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태조 이방원은 끝난 걸까요? 하나솔루션 5% 하락, 하나에어로스페이스 3.7% 하락, 두산에너빌리티 1.6% 하락, 현대중공업 2% 하락으로 전부 다 8월 말쯤에 고점을 찍고 슬금슬금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기업들을 제외하고도 한국항공우주 8% 하락, 한전기술 2% 하락으로 마찬가지 흐름을 만들고 있죠. 과연 추세적 상승을 위한 단기간 조정일지 아니면 이 섹터는 이제 끝난 것일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 관련주인 삼성생명 4.6% 상승합니다. 4분기 높은 배당 안정성 전망에 주가가 상승, 지주회사인 LS 5% 상승, 소재사업 진출 기대감의 상승,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6%나 급락합니다. 3분기 실적 예상치 하회 전망에 주가가 급락, 하이브가 6% 하락합니다. BTS 군 입대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장기화된다는 소식에 주가가 나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양지사 오늘 또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슈퍼개미 품절주가 다시 상한가를 올라가네요. 소카가 오늘 오랜만에 상승합니다. 11% 상승. 원래 소카의 구독료가 3만원 정도 했는데 9,900원으로 다운을 했다고 합니다. 한시적 이벤트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장 기업이 두 가지가 있죠. 모델 솔루션 공모가 27,000원인데 종가는 3만 900원으로 상승 마감. 그리고 이노르스도 공모가가 12,500원인데 15,850원으로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청약에 참여하신 분들 전부 다 좋은 가격에 매도하셨길 바랄게요. 자, 오늘의 시황전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3일 연휴,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고요. 추가 공부가 있다면 저 기리씨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